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지구 아트 갤럭시 이 아트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흰색 일단 저희 다이아미 젤 원콧도 진하게 나온다는 다이아미 젤 흰색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요. 원콧만 해줘도 충분하거든요. 자, 해주고 나서 명랑한 보라 59번. 얘는 보라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보랏빛 같지는 않아요. 색깔이 파랑보다는 얘를 넣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브러쉬가 납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줘도 딱딱딱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님 손에다 시술하실 때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블랙. 검정을 이용해서 여기 옆쪽에다가 지금 저처럼 팁이 아니, 이제 팁이니까 저는 이렇게 바르지만 팁이 아니셔서 불편하신 원장님들은 세피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발라두고 저희 그라 15번 브러쉬 큰아이 똥땅이를 이용해가지고 자, 꽁꽁꽁꽁꽁꽁 눌러서 완전히 섞어주세요. 자, 검정의 공간이 많이 작아지지 않도록만 주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 브러쉬 마른 데다가 키친페이퍼 한번 닦아주고요. 다시 돌려서 검정색에서 찍어서 얘를 찍죠. 그런 다음에 얘를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여기 흰색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찍어주셔야 흰색의 공간이 작아지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벌써 갤럭시 같은. 너무 오버했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검정을 이용해서 한번더 찍어줍니다. 오늘따라 저희 신랑이 참 목소리가 커지네요. 그래서 전더 크게 그럼 말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도 너무 울어대고. 자, 검정을 한번더 발라서 좀더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검정을 한번더 하진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게 훨씬 더좀 선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해서 할게요. 제가 어떤 라방에서는 해서 하고 어떤 라방에서는 두번 하고 어떤 라방에서는 한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두번 하면 선명하게 되고, 한번 하면 조금 가볍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시고 나서 찍어주고, 얘를 흰색이 너무 좁지 않게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브러쉬 한번 닦아주고요. 브러쉬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파란색 부분이 조금 더 많아졌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자석젤 중에 5번 약속의 빛과 7번 미소의 빛이 있어요. 이 아이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왕자석이 나왔기 때문에 왕자석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왕자석이 조금 더잘 나오거든요. 자, 흰색이 있는 부분에는 5번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주고요. 자, 이거를 두 번 더 바를 수는 없어요.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너무 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얇으면 펄이 많이 안 뜨니까요. 자, 그 다음 7번을 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쪽 가쪽은 살짝 걷어내듯이만 없애주고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 자석은 부서졌어요. 그런데 여기 별 표시해놓은 요 부분이 전 제일 잘 올라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자, 자석으로 한번 대어볼게요. 슝! 하고 올라오죠? 빛을 최대한 많이 극대화시켜서 올려줍니다. 자, 얘가 거리가 이렇게 멀리 갔다가 좁게 왔다가에 따라서도 틀리게 나오니까 이렇게 완전 밝게 올려주세요. 환하게. 자, 그러면은, 와, 완전 안에 깊이 숨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 파란빛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완전 갤럭시 느낌 확 나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저희 신랑이 오늘 말이 많네요. 자꾸만 말이 많고. 그런 다음에, 자, 칼라를 이제 짜볼 건데요. 자, 큐어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칼라 몬스테라 152번. 152번 짜고, 자, 그 다음, 154번, 퍼플 세이지. 그 다음에, 148번, 핑크 튤립. 그다음에 151번 애플민트 이렇게 칼라 4가지 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브러쉬 2번 2번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아트를 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청록색 아이를 가지고 자, 여기 가쪽에 먼저 깊은 느낌으로 그런 다음에 살짝 두드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아래쪽에 해서 얘를 이렇게 쳐서 올리듯이 톡톡톡톡. 그런 다음 거의 양이 없도록 해서 살짝 쓸어주듯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보라색을 가지고 와서 보라색 틴트를 가지고 양이 적어야겠죠? 살짝 끌어당겨서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 또다시 보라. 가지고 와서 여기 경계 풀어주고요. 이렇게 톡톡 쳐주면은 풀어지죠.
자, 여기에 핑크 가지고 와서, 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많이 쓰면 돼요. 핑크가 많이 들어간 게 예쁜 핑크를 많이 쓰고, 청록이 많이 들어간 게 예쁜 청록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연두색 사용 살짝 해주고요. 연두색 살짝 사용해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라데이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오팔 브릭을 붙여볼 건데요. 오팔 브릭은 여기에 조금씩 이제 양념처럼 넣어볼게요. 딱 하고 붙여주고, 조금 붙이고, 조금 붙이고, 오팔브릭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양념처럼 들어갔을 때 엄청 또 신비한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찍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하고요. 아들내미가 왔더니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다가 포니젤로 이용해서, 자, 숏라이너가 필요해요. 자, 숏라이너를 준비를 해둘게요. 여기다가 숏라이너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포니젤로 1번, 변기 소리가 막 완전, 아우, 유튜브에 변기 소리가 확 나겠네요. 우리 김시원 씨. 자, 점 찍고 점을 좀 여러 개 찍어줍니다, 일단. 지구 행성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렇게 몇 아이들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꽁꽁꽁꽁. 이건 점이 크면 징그러울 수 있어서 무조건 점이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잘못 너무 크게 찍으면 꼰보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넣어줬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2번 브러쉬 가지고 와서 아까 전에 우리 그라데이션 조금씩 넣은 것처럼 여기 흰색 있는 데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을 조금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안에 들어간 느낌이 들죠? 살짝씩만 이렇게 흰색도 좀 남아있고 핑크도 있게 해서 살짝 큐어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레이어드 이렇게 해주고 큐어요. 자, 그런 다음 지구 그려주면 이제 끝나요. 자, 지구는 검정 색깔 저희 다이아미질 이용을 할 건데요. 블랙 이랑 블랙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써서 안에 지구 모양을 표현할 거예요. 자, 세 가지 짜볼게요. 어떤 분이 저보고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하는데 젤을 왜 이렇게 많이 짜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습관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렇게 작게 작게 못 짜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크게 크게 하게 돼요. 자, 1번 브러쉬로 해도 되고요. 숏라이너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저희 딥라이너로 하시면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닦아서 저는 숏라이너 쓰던 걸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라이너 해서 바로 동그라미를 뽕긋 올려줘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늘려가죠.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요 세 가지 아이들을 이제 섞어서 넣어주고 얘를 찍어서 빙글 그 다음 핑크 찍어서 빙글 그 다음에 명랑한 보라 찍어서 빙글 해서 지구 모양 해주시고 큐어 할게요. 큐어는 이제 좀 두껍게 했기 때문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9호 롱라이너를 준비할게요. 아까 전에 지구 만드는 거는 이제 브러쉬가 뭐 어떤 거 되든 뭐 그렇게 많이 상관은 없어요. 잘만 만드신다고 하면. 근데 이제 지금 라인을 만들 때는 이제 9호가 이제 있으셔야 돼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저희 여기 별빛이 내린다 한번 살짝 바르고 갈게요. 그러면 더 화려해지니까요. 자, 별빛이 내린다를 이렇게 묻혀두고 한번 살짝 이렇게 쓸어만 주는 거.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자석 젤이랑 같이 좀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고 큐어 하고 탑 젤을 바를게요. 저희 이제 탑 젤이 조금씩 입고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주문 주시면 돼요. 탑 젤이 지금 주문 주신 순서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 주시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수량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없어서 이렇게
완전 기울여서 쓰고 있답니다. 자, 탑재를 차례차례 발라주고요. 제 거보다 저희 원장님들 거 먼저 챙겨서 지금 보내느라 제 탑이 없어요. 자, 지구 위에다가 양을 올려서 그대로 큐어 같이 시작해주고요. 저희는 샵 스타일을 또 배워야 되니까 여기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구호 롱라이너로 이용해서 라인을 이제 그려줄 거예요. 지금 각큐어 살짝 했죠? 그럼 나중에 같이 큐어하면 되는 거죠. 돌려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하면서 더 예뻐진다면서. 처음에 한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와요. 해주고, 점을 좀더 찍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원근감이 생기죠. 엄청나죠? 얘가 직접 보면 좀더 되게 화려하고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빛에 비춰서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큐어가 다 끝나기 전에 일단 먼저 작품부터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지구 아트가 처음보다 훨씬 화려해졌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석 젤로 자석 풀칼라 하셔도 예쁘고 아니면 그라데이션 하셔도 되게 예쁜 그런 스타일 될것 같아요. 한번 손톱에 올려볼까요? 오, 이렇게. 저희 구입 문의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요 번호로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